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전복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전 이게 전복 다섯 마리인데요. 작은 겁니다. 꼬마 전복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가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씻어서 준비해 놓은 건데요. 이제 전복 씻으실 때는 이런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문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까맣던 전복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수저로 이렇게 밀으려면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사서 저는 냉동에 넣었다가 꺼내서 씻었습니다. 내장은 버리지 말고요. 내장 물을 빼내서 쓸 거거든요. 내장은 이렇게 씻어서 내장에 물을 좀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내장 물이 나오거든요. 이 내장 물로 국물을 쓸 거고요. 전복이 너무 작아서 저는 멸치 육수를 반 섞어서 국을 만들겠습니다. 엎어 놓으시면 여기 볼록 한 게 있거든요. 요게 입입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얇게 밀어내면 됩니다. 보면 딱 볼록한 게 보여요, 한쪽에. 그러면 이렇게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전복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볶아주겠습니다. 미역을, 마른 미역을 쓰실 경우에는 미리 불려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자른 미역 있죠? 잘게 잘라서 이렇게 말려놓은 거 요걸 쓰기 때문에 불리지 않고 바로 쓸 겁니다. 요거는 10g 종이컵에 반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내장 우려낸 물 넣고요. 제가 냉장고에 지금 한 500ml 정도의 육수가 남아있어서 섞고 이 국물 부족한 부분은 물로 더 채우겠습니다. 자, 물로 이렇게 더 채웠습니다. 그러면 국물이 한 1.5L 정도 되었습니다. 자른 미역을 이렇게 넣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살짝만 걸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살짝 걸쳐 놨더니 안 넘치고 있었습니다. 물 좀 약하게 낮춰서 끓이겠습니다. 이 미역은 저는 요거를 좀 푹 끓이는 편입니다. 요런 거는 참기름으로만 볶아도 전복은 냄새가 잘 안 나니까 그냥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불을 약하게 해서 저는 한 20-30분 정도 끓였습니다. 국물이 좀 많이 줄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한 20-30분 정도만 끓이면 충분히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멸치 액젓과 소금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국간장이고요. 또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소금으로 마무리가 나면 돼요. 또 액젓 간으로 하셔도 맛있습니다. 미역을 충분히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미역국 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 미역에 이렇게 간장 맛이 스며들면 이렇게 드실 때 약간 짠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같은 염도인데도 더 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거품은 여기에 내장이 들어가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좀 걷어내 주시면 깨끗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불을 끄고 그래서 이렇게 미역국 다 됐습니다. 자, 전복이 들어간 미역국입니다. 맛있는 미역국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뜨거운 걸 못 먹어서 찬밥이 있어서 한번 말아봤습니다. 미역국은 이렇게 말아서 김치하고 드시면 완전 딱입니다. 전복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고소해요. 와, 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